자, 보니까 일단은 지금 그 키워드 상에 질문 상에서 바이슨이 있으니까 바이슨을 찾아보면 되겠는데 타이틀 자체가 바이슨이죠? 예.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뭐첫 번째 문장 보고서 내용 파악을 해보면 되겠네. 자, several hundred bison species. 그러니까 몇몇 다양한 바이슨 종들이 들소의 종들이 have survived 생존해 왔습니다. 어디에? On the North American continent. 북미 대륙에 네. 언제부터? Since the Ice Age. 빙하기 이후로부터. 빙하기 때부터. 자, 이 문장 보면은 우리 추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될 그런 프레임이 뭐였느냐? 시간상의 대조 그리고 흑백 논리였었어요. 자, 그래서 빙하기 시대부터 여기에 북미에 바이슨이 살았다. 꼭그 말은 빙하기 전에는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캐치돼요? 예스. 오케이.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그 다음에 또 가봤더니 자, until the 19th century, 19세기까지 as many as 60 million bison, 그러니까 6천만 마리 정도의 바이슨, 들소가 lived on the Great Plain, 그러니까 대평원이죠. From Mexico into Canada and some were 일부는 발견됐다는데 east of the Mississippi River. 뭐 19세기에는 이게 많았다 적었다 뭐 이런 거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제 생각에는 A 같아요. 자, 글쎄 또 계속 가볼까? 네. 보니까 이거 원래 우리 목적은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보니까 however라는 거 눈에 보입니다. 이거 하이라이트 칩시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네요. however, highlight. 이거 역접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죠. 하지만, 자, from 1830 to 1889, methodical destruction by encroaching white settlers. 자, 1830년부터 1889년까지, methodical destruction by encroaching white settlers. 뭐예요? 이거 백인 정착자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뭐다? 파괴가 됐네요. 그래서 이것들이 reduced, 줄였대요. The number of bison. 그러니까 들소의 숫자를 to less than 1000. 1000마리 아래로 줄였습니다. Today, over 200,000 bison. 자, 1000마리 아래로 줄었는데 지금 이제 20만 마리가 됐네요. 그죠? Bison live in protected areas and on private ranches. 그러니까 뭐냐? 그 보호구역 살거나 아니면은 사유 그 목초지에 산다는 거네, 목장에서. And only two species exist. 오직 두개 종만 존재합니다. 자, 일단은 질문. 여기 지금 over 200,000도 있는데, 이거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많은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은 틀려요. 틀립니다. 그러니까 뒤에요. 자, 왜 그러냐? 적어볼까요? 네, 어디가요? 밑에가요? 네. 네. 뭐라고요? 네. 숫자가 숫자나 수치 판단 시 수치 판단 시 절대 내 기준이 아닌 저자의 판단이나 저자의 저자의 기준에 기준에 따를 것. 오케이? 자, 여기서 이 20만이라는 숫자는 그 큰지 작은지 우리는 할수 없다. 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일단 문제 관련해가지고 봤을 때, several types of bison. 그러니까 그 들소의 몇몇 종들이 여기서는 지금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bison species 얘기하고 있는 거죠. Yes.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는 several different bison species였었고 문장의 마지막에서는 only two species, 오직 두개 종만 남았다라고 한 거니까 일단은 답으로 A에서 뭐냐? 자, live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어디 있었어요? 캐나다, 뭐 멕시코 인투 캐나다 막 있긴 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웃사이드니까. 네. 비는 well adapted to swampy terrain. 뭐 늪지대가 있는 이러한 데서도 잘 적응했다. 에? 씨는 existed before the ice age. 아니요. 자, 이건 정확하게 아니죠. 빙하기 전에 존재했다. David은 have been killed or have died out. 죽임을 당하거나 멸종했다. 요거죠. 왜? different bison에서 only two species 나왔으니까. 여기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only도 하이라이트 쳐 봅시다. only. only는 항상 중요하죠. Okay?